목요일인 오늘 비는 잠시 쉬어갑니다. 출근길에 우산 없이 출근하셔도 되겠는데요. 오늘 가을 장마는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겠지만 아직 가을 장마가 완전히 끝난 건 아닙니다. 오늘은 높은 습도와 30도 이상의 낮더위를 보이겠고요. 현재 경북 내륙에는 1km 미만의 안개가 끼어 있습니다. 가시거리가 채 1km도 되지 않는 만큼 교통안전에 유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은 가끔 구름 많은 가운데 무더운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현재 대구의 기온 23도, 안동 20도, 김천 21도로 출발하고 있는데요. 낮에는 대구 33도, 안동 30도, 김천 33도까지 오르면서 오늘 대구와 경북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은 30도 이상, 체감 온도는 32도 이상으로 무더운 날씨 보이겠습니다. 위성 영상 살펴보시면 오늘 우리 지역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가끔 구름 많은 가운데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대구의 아침 기온 23도, 영천 21도 보이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대구 33도, 영천 31도로 후텁지근하겠습니다. 현재 구미와 김천의 기온 21도로 출발합니다. 낮에는 구미 32도, 김천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이 시각 안동의 기온 20도, 의성도 20도 가리키고 있는데요. 낮 기온은 안동 30도, 의성 31도 보이겠습니다. 경주의 아침 기온 23도, 낮 기온 32도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최고 1m로 잔잔하겠습니다. 내일은 다시 비가 이어지겠고요. 장체정선의 영향으로 다음 주에도 비 소식이 잦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